안녕하세요. 미술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미술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오늘 수업을 보고 새로운 아프리카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오늘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도화지. 연필, 지우개, 채색도구, 도안입니다. 먹지는 선택입니다. 영상 속에 나오는 과정에는 도화지가 아닌 스케치북에 바로 표현을 했어요. 채색도구는 매직과 크레파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매직은 스케치, 크레파스는 배경을 채색할 때 사용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아프리카 풍의 그림 사진을 보고 아프리카 문화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대상의 특징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아프리카로 떠나볼까요? 세계 지도입니다. 저기 작은 동그라미가 우리나라입니다. 아시아 대륙을 지나 인도양을 지났더니 아주 큰 동그라미 아프리카 대륙이 자리 잡고 있네요. 아프리카 대륙은 6개의 대륙 중에서 면적이 2위로 넓습니다. 땅덩어리가 커서 적도를 지나고 있고 대륙 윗부분은 북반구에 적도 밑은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아프리카 대륙에는 5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같은 아프리카라고 하더라도 날씨나 먹는 것, 입는 옷, 문화 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도안을 하나 선택합니다. 스케치 방법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먹지를 이용하여 대고 그리기를 하거나 또는 비율에 맞게 확대하여 그리기 방법이 있습니다. 스케치는 연하게 해주세요. 대략적인 구도와 큰 틀을 먼저 잡아주세요. 자세히 그리려기보다는 간략하게 그려주세요. 채색을 하면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안 그려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연한 색 먼저 채색해주세요. 한 가지 부분은 한 가지 색으로 채색하지 말고 여러 겹 겹쳐서 채색해주세요. 색칠하는 방향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작품이 완성되고 나면 채색 방향이 모두 표시가 납니다. 배경도 채색해 주세요. 배경을 모두 칠하기 팔아프다면 예시 작품을 참고해서 간단한 도형이나 그림으로 채워주어도 좋습니다.
예시 작품입니다. 기린을 먹지에 대고 그렸습니다. 매직은 노랑, 진한 노랑, 연갈색, 황갈색, 적갈색, 주황색, 검은색 8개를 사용하여 채색했습니다. 배경을 다 칠하지 않고 동그라미를 그려서 배경을 완성했습니다. 예시 작품입니다. 앞에 작품과 비교하기 위하여 더 채색한 작품입니다. 기린 겉으로 검은색 매직으로 테두리를 둘렀고, 배경도 크레파스로 모두 칠했습니다. 나라마다 특유의 그림풍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정말 새로웠죠? 단순한 색깔과 그림체가 인상 깊었습니다. 모두들 미술 수업 고생하셨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모두 다 잘될 거예요. 안녕.